안녕하세요. 생활 코딩 이고잉입니다. 예, 얼마 전에 암호 입문 수업인 암호 원 수업을 완성해서 공개를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고 감사의 인사로 추첨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10분에게 코딩 배지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추첨을 진행을 하려고요. 댓글을 한 300명 가까운 분들이 달아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월급이에요. 추첨을 할 건데요. 일단 제가 모든 댓글을 다 로딩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있는 이 댓글들 자바스크립트로 분석하는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랜덤하게 셔플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분에게 코딩 배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실행을 시킬 거예요. 카피했고요. 자, 그리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을 시키고 10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1등 DAWOAM님, 예, 최현정님, 원 린님, 예, 하선님, 윤성현님, 헬시륜님, 햄과 함께님, 삼나무님, BJ, BZ 비장님, 그리고 디노님, 예, 축하드립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에게 배지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합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배지를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유튜브는 쪽지 기능이 없어요. 쪽지 기능이 없다 보니까 배송 정보 같은 개인 정보를 주고받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생활코딩답게, 암호 수업답게 양방향 암호화 중에 공개키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받으려고요. 자, 어떻게 하냐. 저의 채널로 가보시면 채널의 정보로 가면 이 채널에 대한 공개키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 공개키를 카피하고요. 그리고 검색엔진에서 RSA 온라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자, 이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제가 알려드린 저의 공개키를 Enter Public Private Key에다가 입력하고요. 그리고 Public Key가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요. 거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우편번호를 입력하시고 인크립트 버튼을 누르시면 암호화가 됩니다. 그럼 이 암호는 여러분이 입력한 공개키와 짝을 이루고 있는 비공개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여러분이 공개된 곳에 올려도 사람들은 저게 원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자신이 단 댓글에다가 당첨되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단 댓글을 수정해서 그 댓글의 내용에 여러분의 암호화된 정보를 기록하시고 커멘트 버튼에 눌러서 댓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 뒤에 저 암호문을 복구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이후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은 미리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암호원 수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암호원으로 시작해서 암호라는 분야의 여러 가지 그 기술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갈 거고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내년에 암호 야학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정말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월급입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힘으로 더 좋은 수업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